안녕하세요, 유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세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도 마린이 휴지의 험난한 야생 생존기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동굴하우스가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말했지만 다시 알려드릴게요. 휴지님, 동굴에 집혀서 안 돼요. 저기 아래쪽에서 크리퍼 좀비 등이 나올 확률이 99.99%니까 제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주세요. 가다가 사망하실 수 있어요. 네, 뭐 안 그래도 오늘 이사하려고 했습니다. 언제까지 이런 집도 아닌 동굴에서 살아야겠어요. 오늘 일단은 좀 집 터를 알아보겠습니다. 예, 여기가 일단은 좀 탁 트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그래, 임시 휴지 하우스 2호 여기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하이? 왜? 너 신경되고 싶어서 찾아왔냐? 뭘 봐? 뭐야? 벌써 밤 됐네? 시작부터 또 시작이네. 또다. 아, 이거 뭐야? 아우, 아파. 야, 침착해. 아이씨. 아, 그리고 요거 밤에 침대가 있어야 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침대 재료가 없거든요. 지금 밤이라서 굉장히 밖에 위험하거든요. 검은색 침대, 양털이 필요하네. 양털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지?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가위로 양털을 잘라야 침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슬슬 감 오고 있어. 모닥불 만들어주고요. 저쪽에다가 지금 공사장에다가 모닥불 좀 피워놓고 이거 짓던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카이팅! 여기다가 피면은 모닥불 피워놓으면 몬스터 안 온다고 그랬거든요? 얍. 우와! 맞고? 또씨! 뭐야, 오잖아! 아! 누가 안 온다고 그랬어! 박살났네! 아이, 진짜 이거. 밤에는 이거 작업이 안 될 것 같아. 열어줘. 어? 뭐야? 여기 뭔데? 저거는 길들일 수 있나요? 이거 동물원 테마파크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, 이렇게 되면. 자, 뭔가 집터가 살짝 마음에 안 들거든요? 주변 탐사를 조금 해보러 가봅시다. 약간 살짝 멀리 나가볼게요. 어? 잠깐만. 이거 양털 이걸로 깎아지나? 일로 와봐. 일로 와. 나이스! 잠깐만, 이러면은 침대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돼버렸네. 야, 털 좀 더 내놔봐. 털 더 없어? 그렇다면 고기가 되어라. 침대를 좀 만들어가지고 일단 하룻밤 또 잔 다음에 낮에 잠깐 또 탐사를 해봅시다. 침대를. 그렇지, 나이스! 나도 이제 침대가 생겼다! 집에서 잘 수 있어, 최소한. 나도 이제 잠이란 건 자볼 수가 있어. 지금 사실상 과로를 넘어서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. 예,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잔지 모르겠거든요? 첫 잠을 잘 수가 있구나. 좋아, 달콤한 꿈 꾸러 갑니다. 드르렁. 개꿀 잠 잤네. 야, 그래, 이게 잠이지. 낮에도 크리퍼가 있는데. 봐봐. 여기가 아니야. 뭐야? 저만 보이는 건가요? 누구세요, 님들? 자, 지금 바다 위를 둥둥 떠드는 의문의 생명체 발견했거든요? 저 뭐야? 지금 활 들고 있는 거 설마? 저거? 쎄하다 너. 야, 니는 뭐냐? 설마. 아우. 하이. 해치지 않아. 자, 가까이 한번 가봅시다. 하이. 야, 뭐야. 아우! 내가 뭐 했다고 때리는 거야? 니들 다 죽었어. 오케이, 반사 치고. 니들 활에 니가 맞아라. 양 사이드에서 땡겨가지고 잡습니다. 개걸. 응, 때려. 저거 뭐야? 뭔 아이템이야?
불길한 현수막을 획득했네요. 어디다 끼는 거죠 이거? 오, 집 앞에 이거 장식품으로 써야겠다. 이거 뭔 식물이지? 대나무인가 이거? 아, 대나무 나이스. 뒤편에는 산 쪽이 많은데 저기 뒤는 뭐가 있을지 한번 또 봅시다. 불이야! 산불이야! 아니, 이거 뭐 무한생성나무인가? 신기하네. 여기 나무 탄다. 대박. 오! 안녕? 잠깐만. 이거 때리면 얘네도 적대그룹 변하는구나. 야, 무리로. 잠깐만, 저 늑대도 길들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뭐야? 이거 난파선 같은 건가? 잠깐만. 이씨, 나와봐. 여기 뭐 이거 진짜 보물상자가 각인데? 오! 보물지도 발견! 잠깐만. 빠질게. 집으로 가자. 집으로. 보물지도를 발견했습니다, 제가. 또 우리 시청자분이 그 난파선 같은데 보물지도가 진짜 있었다고 그랬었는데 저게 저거구만. 제이드? 야,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보물지도를 손에 얻었는데 이건 아마 나중에 갈 수 있겠죠?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은데. 일단은 이제 진짜 집 만듭시다. 예,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. 자, 드디어 저의 러브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뿅! 아, 근데 이거 집을 더 작게 짓고 그랬어. 생각보다 더 빡센데 짓기가? 일단은 휴하우스 2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컨셉으로다가 온리 나무로만 지었습니다. 여기 안쪽에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무랑 이런 거 다 깔아놓고 좋아, 이사합시다.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2단으로는 어떻게 쌓는 겁니까? 상자 어떻게 보니까 막 2단으로 쌓고 하시던데. 일단은 이렇게라도 깔아둡시다. 이렇게 해서, 아니 뭐 상자 설치하니까 집 꽉 차네. 이렇게 임시로 깔아두고 여기에다는 화로나 이런 거 세팅하고. 아우, 나도 이제 집다운 집이 생겼어. 좋아. 여기 아까 얻은 불길한 현수막까지 딱 달아주고 휴지 하우스 2호 완성. 크. 일단은 오늘은 1층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여기 뚫어가지고 2층 확장 공사해서 점점 높여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이거 먹을 게 너무 부족한데 식량은 뭘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? 농사를 지어야 되나? 이거 한 개만 있으니까 좀 불편한데? 이렇게 이거 하나 여기 왼쪽에 딱 놔가지고 완전 그 뭐랄까 호텔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. 자, 그렇다면 이제 또 집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다음은 말이죠, 드디어 다이아. 네, 다이아를 채취하러 가봅시다. 여러분, 이 개꿀 재밌을 것 같아. 철기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최강 장비 다이아 세트를 노려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거 다이아 캐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Y좌표, 예, Y12좌표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캐러 갈 때 물량동이 이게 좀 필수라고 하는데, 물량동이 어떻게 만드는 거야? 물량동이 이거구나. 뭐야, 그리고 저 앞에 뭐 하나 더 있다. 아, 좋았어. 아까 뒤에 이상한 거 메고 다니던 녀석이다. 좋아, 널 잡아가지고 호텔 완성시켜보도록 할 거야. 응, 막았어요. 많이 때려봐, 방패거든. 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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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거라, 그렇지. 나이스. 자진유배? 자진유배? 발전 과제. 오, 뭐야 이거? 농사를 짓고. 이게 또 과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있네. 농사도 좀 지어야 될 것 같고. 오른쪽에 뭐가 떴지 저거? 이상한데? 설마 이거 불길한 현수막인가 보니까 설마 뭐 몬스터를 부르다던가 뭐 그런 건가요? 격대장을 죽이세요. 당분간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. 뭔지 모르겠는데? 뭐 지금 뭐 당장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. 자, 그리고 이 양동이에 물을 채워서, 자, 이렇게 채워서 뿌리면, 요런 식으로 두두두두
잠깐만. 물. 홍수 났다, 홍수 났다. 아, 여기서 캐야 되나? 자, 그러면은 용암도 저런 식으로 해야지 그 지워지는 거 아니야? 그래도 뭔가 멋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마왕의 집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 그래. 설탕수수가 이거 먹으면은 배고픔 좀 차나? 이거는 못 먹네? 설탕수수가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? 설탕을 만들어서 우유! 설탕 달걀 해서 케이크 만들 수 있구나. 야, 그러면 이거 사탕수수랑 밀농장이랑 이거 다 만들어야겠네.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젖소를 이렇게 짜서 나오는 건가? 그러면은 야, 해야 될 게 많은데? 철갱이 만들어가지고 왠지 이거 철갱이로다가 재밌어. 사탕수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밀은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밀 심어보자. 밀이랑 사탕무. 아, 씨앗으로 심어야 되는구나. 아, 오케이. 여기다가는 일단은 밀을 왕창 심어볼게요. 그렇지! 농경시대 개막! 좋아. 점점 발전하고 있는 휴지스 농부 라이프. 아주 좋아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 뿌려주면은 싹다 날라갔는데? 이 정도 심고 그 이쪽에는 뭐 심을까? 사탕수수 사탕무. 그렇지. 완벽해. 이렇게 자라나는구만. 좋아. 농사도 아주 잘 되고 굿 베리 굿. 헬로. 뭐야! 왜 스폰이 저기 됐어 저거! 야, 안 돼 저거! 어? 저 자식 끌고 와야 돼 일단은. 에바예요! 왜? 잠깐만 저장하자. 아니 크리퍼가 왜 저기 있냐고! 야! 너 우리 집에서 나와 빨리. 허? 아주 지집이야? 아, 나 집터를 잘못 잡았나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저 자식이 저 상자 태우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. 일단 일로와. 너 일로와. 일로와. 일로 나와. 나와 이 자식아. 나와 일로와. 저기가 어디라고 네가 거기 들어가 있어. 어? 가 임마, 있을 곳이 아니야 거기. 하! 난 도저히 크리퍼 잡는 법을 모르겠어. 아니 그럼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집이 아니네? 안전한 집 꿀팁 좀 남겨주세요. 와, 큰일 났네. 잠깐만, 이거 안 자라네. 물을 좀 닿게 하면 땅이 촉촉해질 것 같은데? 그렇지, 딱 물에 닿을 수 있게. 그래 이거야 이거.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은 그렇지. 맞네. 아, 요거였구만. 아, 이거 이래서 농사는 여기 물 근처에다 지어야 되는구나. 됐다. 아, 편안합니다. 빡쳤네. 물이 딱 여기까지 닿는구나. 요렇게 농사를. 오, 이제 좀 잘하네. 이게 농사지. 그럼. 좋아. 농사하는 방법 터득했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이아 한번 캐보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 밑에를 파고 내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. 예, 먹는 거 좀 챙겨가지고. 좋았어. 먹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? 자, 드디어 파고 내려갑니다. 자, 여기 있는 또 뭐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. 이게 또 계단식으로 파고 내려가야 되더라고. 이렇게. 그렇지. 아,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파고 내려가가지고 Y12 거기까지 내려갈 거예요. 개미는. 야, 여기 어디에 거미 있나 보다. 이 앞에서 거미 소리가 오지긴 하는데? 여기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나만 들어? 아, 이 앞에 있는 것 같아 진짜. 엄마! 여기 어디야? 에? 던전이야 설마? 레전드네? 아, 명륜 거미갈비 여기 또 있네. 아, 미쳤다. 여기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? 상자가 있네? 아니 이거 궁금하잖아.
다이아를 캐러 왔는데 뜬금없이 뭐 이상한 거 발견했거든요? 여기 뭐 하는데요? 진짜 레알 여기가 던전인가? 아니 이거 다이아를 캐러 왔구만. 뭐야 이거. 죽어라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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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. 어어! 거미 몇 마리야 이거! 오메! 얘네만 잡고. 그렇지. 그 다음에 이거 깨는 거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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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뭐지? 깨버려. 오, 철말갑옷? 근데 내가 이거 먹자고 지금 이거 개고생한겨? 다행이다 그래도 아이템 안 날라가가지고 뜬금없이 던전이 열려가지고 이거 방향 좀 틀어야겠어요. 개미는 오늘도 와! 드디어 다이아를 발견했습니다. 여기 어디야? 7인데 나왔네 첫 다이아. 와 대박. 인생 오 두 개? 여러분들 인생 첫 다이아 발견이에요. 오 대박 났어. 어 이거 노다지다 노다지야 네 개 무려. 와우 아우 완전 초 대박이 나버렸습니다. 예 아 여러분들 이 영롱한 자태 보이세요? 어 나도 이제 다이아 얻은 남자야. 그러면 이거 다이아 곡괭이도 만들 수 있겠네. 아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다이아 채광식이 이도록 하겠습니다. 빠바바바바바바 갑니다. 두두두두 오! 와! 다이아가 노다지로 쏟아집니다. 무려 다섯 개. 뺨. 오. 요것이 다이아죠. 아 너무 좋아. 이 맛에 다이아 넣겠는구나. 아우 선로가 있던 거 필요 없어. 발전 과제 달성. 다이아몬드다. 아 마크 너무 꿀잼인데 진짜. 짜잔! 하하! 다이아몬드 드디어 획득! 어우! 자!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세 번째 시간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집도 만들었고 농사도 해봤고 다이아까지 무사히 중간에 약간 위험한 구간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첫 번째 다이아 채취 성공했습니다. 꽃게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!